어떻게 하면 된다?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렇죠. I like milk 쓰는 법. M-I-L-K. 그 다음에 너 우유 좋아하니는 뭐다?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오케이. 그래서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그러면 좋아하다 하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 Do 또는 does가 들어있다. 네. 됐습니까? 만약에 그는 우유를 좋아한다 또는 그녀는 우유를 좋아한다. 그것은 우유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었으면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He likes milk. 얘는 She likes milk. 그 다음에 이거는 It likes milk. He, she, it이 하다시 He, she, it이랍니다. He, she, it 좀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란 얘기예요. 네. 오케이. 얘들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즈. 더즈가 들어있어서 튀어나와서 그래서 더즈의 S가 그렇죠. D가 튀어나온다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Does she like milk? 이렇게 묻습니다. Do she like가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아까 전에 보여줬죠? 이 속에 does 들어있죠? 네. 여기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Does she like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하지만 여기에는 you죠. You 너는 좋아한다? 는 뭐였다? 너는 우유 좋아한다? You like milk? 이 속에 to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꺼내서 do you 하면 묻는 말이 되고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Does? Are you like mil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li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랬더니 그래 난 그래. Yes, I do. 그러면 이 두는 뭐 대신 왔다? 앞에 뭐라고 물었어요? Like milk. Do you like milk? 라고 물었죠? 네. 그러니까 두는 무슨 뜻이고 뭐든 무슨 시에 뭐다? 두는 하다란 뜻이고 뭐든 무슨 시에 뭐다? 양? 하다 시의 대장이다. 네. 그래서 이 두는 뭐 대신 왔다? Like? Yes, I like milk. 대신 왔다. Like milk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 없는데 우유를 좋아한다.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뜻은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 그래서 yes I do am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까? 네. yes I am 이라고 하는 경우는 are you sleepy? yes I am sleepy. 그러니까 비동사로 물었을 땐 비동사로 대답하죠. 네. 하다시로 물었죠? 네. 그러니까 하다시로 대답할 때 쓴다는 거. 네. Yes, I do. Yes, I like milk. Yes, I do. 그 다음에 난 샐러드가 좋아. 너도 좋아하니?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샐러드 어떻게 써요? S-A-L-A-D. 그렇죠. I like salad. 한 다음에 넌 좋아하니가 뭐다? Do you like salad?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다. Do you like? 똑같이 salad 안 되겠죠.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그렇습니까? Yes, I do는 뭐 대신 왔어요? do는 Like salad. 그렇죠. I like salad. 오, 똑같은 거 두 번 나오네. 좋아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네요. 그니까 to는 무슨 뜻이다? 나도 또한 나도가 아니고 그냥 또한 나는 여기 있고요. 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입니다. 네. yes, I do. I like sala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초콜릿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하니?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초콜릿 어떻게 써요? C H 초코 O C O L A T E.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 네. 초콜릿. 스펠링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보다 실력이 늘었군요. 네.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물었더니 안 좋아해.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I don't like chocolate. 초콜릿이 생략된 거예요. 네. 그 뒤에 또 I don't like chocolate. 엄청 싫어하나 보네. 두 번이나 얘기하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Do you like chocolate? 그렇죠.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죠? 네.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I don't like chocolate. 똑같은 거 보이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단어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스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주스 어떻게 써요? Juice. J-E-U-I-C-E. 그렇죠.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나오네요. 아이스크림. I-C-E-C-R? C-R이었다. 갑자기 헷갈린다. E-A 크림? E-A-M. 오케이. 그얼 E-A가 E 돼서 크리 됐습니다. 여기까지 크림. 크림. 스펠링에는 좀 자신이 없었네요. 네. 다음번엔 좀 더 자신감 있게. 예.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